자랑스러운 제안에 거나 군복무의 한창인 월드스타 B의 근황을 연예인 TV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이는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지난해 10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역으로 입대했는데요. 드디어 얼마 전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비. 그는 외국의 초청을 받아 베트남에서 진행된 공연에서 국방 홍보 지원대로 활동 중인 박효신 KCM 뉴스의 진과 눈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군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편안한 관련해가지고 그런들은 공연을 한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라에 의미 있는 행사 참여는 물론 문화 외교 활동에도 열심히 임하는 비. 남은 복무 기간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가는 이가 있으니 오는 이도 있죠. 이동건 씨는 최근 홍보 지원대로 발탁된 비 씨에게도 경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워낙 강하고 네. 또 현명한 친구라서 지금 여기 와서도 너무 빨리 적응을 잘 했고요. 그래요. 멋진 군인의 모습으로 또 그 생활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지 한 통, 팬들이 보내주시는 사진 하나하나 너무 소중했다는 것도 느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들의 바람대로 하루빨리 좋은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